허망찬 새 봄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가 복된 예배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경건해야 할 사순절 기간에도 불순종한 적이 있었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때묻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만의 동안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과 각계 지도자들에게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시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 64년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구로 쓰신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영성을 이어가시는 당회장님께 청춘으로의 능력을 주셔서 귀하신 사역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개척회 목회자님들의 흠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년대 교구를 갑절로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장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동의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 부서마다 맡겨진 소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사렛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일선에 수고하신 우리 지구일장들 복주셔서 더욱더 충성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국내외 모든 처소처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모두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삶이 되어 삼중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